나랑 친구 할래? 나랑 친구 할래? 아, 그래? 두 번째. 언니, 왜 숨겨요? 내가 뭐 빼잡아요? 스튜디오. 자, 여러분. 굿나잇. 해피 뉴 이어! 2022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서와. 2022 문나잇은 처음이지? 처음이지? 올해도 열리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권은비 강연 조유리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솔로 가수로 돌아온 권은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입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럼 새해 첫날에 꿈을 꿨어요, 안 꿨어요? 저는 꿨는데 정말 쓸데없는 꿈이었어요. 어떤 쓸데없는 꿈이었어요? 제가 한창 데스노트 애니를 다시 보고 가서 그게 나왔구나. 나왔어요. 1월 1일에 꿈꿈 1년을 간다는데. 아, 그만큼? 나쁜 친구들이 나쁜 걸 가져가고 좋은 친구들이 표현이 무엇인지. 그거다. 거기에 이제 나쁜 기운을 다 역시. 꿈으로 보내주고. 액땜이다. 좋습니다. 액땜이다. 언니. 어? 우리 21년 우리 우정 뜨거웠잖아요. 뜨거웠지. 22년은 더 불태우고 항상 내 곁에 있어줘요. 어, 뭐야. 뭐야. 앞으로도 더 좋은 거 많이 기대하고 있을게요. 일단 전 22년에는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아, 하고 싶은 일 다 했으면 좋겠고, 걱정거리가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 고마워. 사랑해. 좋습니다. 좋다다. 셋이서 서로 기대한다고 난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이제 셋이 들어가기 직전에 은비언니가 표정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너무 귀여워서 은비언니 귀여워 했는데 언니가 갑자기 너도 귀여워 하고 막 너도 귀여워 막 하다 보니까 다 같이 귀여워. 귀여운 시스터즈가 됐네요. 네. 아, 제가 네. 일진에게 반했을 때라는 웹드라마를 찍게 되었는데 네. 나랑 친구할래? 라는 대사가 있는데 네. 하루 왼종일 그거 하는 거예요. 왜 그거에 꽂히셨나요? 에이? 혜원 언니 팬분들이 뭐 혜원이 뭐 이 부분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줘서 네. 그걸 또 한번 봤는데 제가 반해버려서 따라하게 됐군요. 네. 우리 친구할래? 내가 언제 이렇게 했어? 지금 손절했어요. 친구할래? 원조 가볼까요? 원조요? 좋습니다. 나랑 친구할래? 이렇게 했었어요. 유리 씨 버전 가볼게요. 나랑 친구할래? 아, 그래? 웹드라마 말고 또 연기를 또 다른 데서 한번 했더라고요. 네. 어플 맞아요. 광고 같은 그런 네. 뭐 이렇게 던지는. 근데 혜원 씨는 아직 낯을 가려서 네. 계속 은비 씨를 만지시더라고요. 이게 그 의지할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운명의 끈처럼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로 가까워져 봅시다. 문나잇 시퀀스. 제가 세 분에게 어떤 상황을 드릴 겁니다. 나라면 어떻게 할 건지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편의점에서 핫바를 사다가 같이 구입한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10억 원이에요. 나는 은비, 혜원, 유리에게 솔직하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숨길 것인가. 첫 번째 말할 것이다 아니면 두 번째 숨길 것이다. 하나, 둘, 셋. 두 번째. 언니. 유리 씨 빼고 숨길 것이다. 혹시 왜 숨겨요? 내가 뭐 빼잡아요? 저는 바로 얘기해줄 거예요. 거기서? 진짜? 나 10억 당첨됐어 나 이러면. 1억만. 우와, 야, 나 1억만 주워. 언니 미안해요, 그건. 아니, 저라면 말 안 할 것 같아요. 사람 잘 못 믿어. 네. 저 잘 못 믿어요. 혜원 씨랑 유리 씨만 대답할게요. 네. 만약에 은비 언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2박 3일 여행을 간다면 나는 여기 가서 이것을 하자고 할 것이다. 호캉스. 뭐 믿나요? 그래도 믿긴 하죠. 저는 그 지역 맛있는 거. 맛집. 운전 잘해요, 은비 씨? 저 너무 나쁘지 않죠. 다 타보셨나요? 네. 그래서 믿어서 돌아다닐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아니, 그건 아닌데.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말인데. 스펙타클한 여행이 될 것 같아서 한 번쯤은 가볼 만하죠. 근데 목숨은 하나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저 그냥 안 갈래요? 2022년 대박나고 화이팅! 하트 뿅뿅! 하트 뿅뿅! 항상 행복하고 하고 싶은 일 하기 하트 뿅뿅! 하트 뿅뿅! 2022년도 유리랑 함께 하기 하트 뿅뿅! 하트 뿅뿅! 귀에서 나왔어요.
스튜디오 문나이.